분당 차병원에 세브란스 갈 때 급여가 엄청 줄었습니다. 몇 프로라고 해야 되나? 30% 계산 좀 해볼까요? 어, 네. 첫 해 갔을 때 제 급여가 여기 있었을 때보다 30%요? 네. 요즘 월천병 아세요? 월천병. 뭡니까? 모든 청년들이 이제 월천을 안 벌면은 죽는 병. 월천을 벌면은 주는 병이라고? 월천을 못 벌어서 이제 안 달라는 그런 병. 세전세후.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누가 썼어요? 오늘 좀 진중한 콘텐츠인데 그 Y를 찾는 어떤 과정을 좀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뭔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일을 정의하는 게 두 단계로 나뉘는 거. 다 중요하죠. 일단 제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이제 의과대학생 때 그 뭔가 과를 선택할 때나 전공을 선택할 때나 이럴 때 약간 그때만 해도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내과나 이런 큰 과들 그런 과를 많이 갔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죠. 모든 분야나 의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목표나 가치 앞에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은 그 어제 네. 그 박홍희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검도부 할 때 검도부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물리학과 교수님이고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죠. 아, 박사님의 멘토. 네. 어제 병원에 오셨거든요. 오. 교수님께서 어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네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얼마나 보람찬 일이냐. 교수님 올 때마다 제가 늘 막 바쁜 모습을 보시니까 그런 이제 보람이 있다. 그 말씀을 여러 표현으로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박호기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다시 돌이키게 되죠. 이렇게 의사로 치면은 대학에 있을 때하고 개원했을 때하고 다르죠. 대학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학문을 연구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이제 계신 거고 돈을 생각했으면 대학에 안 있겠죠. 밖으로 나왔겠죠. 그죠? 저는 개원을 하는 의사니까 돈을 벌어야죠. 제한테 딸려있는 식구가 40명 넘으니까. 다만 저의 경우에는 돈만 번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지금 굉장히 다른 형태의 개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개원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기를 유지를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학교에 있을 때도 어떤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안 하고 뭐 어떤 치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기준들이 스트릭트한 편이었지만 저는 개원하고 나서 그게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돈만 보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스스로한테 걸리는 게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수익만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떨 때는 환자가 원하는데도 말리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게 이제 돈이 되는 방향인데 그렇죠. 네.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아예 그냥 다 스스로 문 닫아버리는 경우는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보면 돈을 쫓을 수 있는데 지금 이동훈 연세정외과의 비전을 쫓으신 거네요? 뭐 나를 자꾸 미화하려고 지금 있는 대로만 이야기를 네. 하면 우리는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죠? 네. 환자분들하고 의사하고의 지식의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른 데서도 그런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차 수리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가이드한 대로 따라다 보면 덤탱이 쓰는 게 태반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켜야겠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I can, but I don't. 그런 거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들. 그걸 느끼게 된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계속 있었으니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내가 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이 분야에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무릎하던 때는 일 자체가 막 그렇게 열의를 막 일으키지 못한 거죠. 오히려 대학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오히려 좀 낫죠. 어차피 돈하고 관계없는 삶이니까 내가 재밌는 일 하겠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쪽 분야로 넘어온 거고
넘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고,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 최고가 되겠다는 그거 하나만 보고 한 거죠. 그럼 박사님이 하고 계신 그 의료 행위는 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엄청 필요한 분야잖아요. 제가 하는 분야가 질병 치료하는 분야가 있고 미용적인 키수술 분야가 있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예전에는 제가 키수술도 하지만 제 마음적으로는 이 질병 치료나 이런 그 거에 훨씬 더 제 마음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이쪽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키수술만 하는 분들은 뭐 열외로 하고, 둘 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질병 치료에 마음적으로는 더 가 있어요. 왠지 이제 미용적이다 그러면 뭔가 좀 스스로도 미용 수술이니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술한 분들이 편지를 주면서 그런 걸 받고 볼 때마다 미용적인 키수술 분야도 정말 보람이 있다라는 걸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잘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내어주는 것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했어요. 어제 편지를 제가 두 분한테 받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이동훈 연세 정형외과 의원의 이념 같은 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핵심 가치 뭐 이런 거? 네, 뭐 막 있죠. 미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데. 박사님은 모르세요? 알죠.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엄청 고민하고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팔다리의 길이와 모양을 바꾸어서 환자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다. 핵심 가치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수술팀들의 좀 이야기가 들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그러한 뭔가 가치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술팀? 네네. 수술팀은 직장이죠. 직장.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술 먹다가 박사님 저는 우리 술을 안 먹으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섞여 있는 거죠. 무조건 뭐 돈만 보고 한다, 아니면 무조건 우리 병원의 어떤 비전을 보고 한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섞여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병원에 일하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이 정도 레벨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병원에 내가 한 팀원으로서 같이 일한다라는 자부심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원동력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는. 예. 분당 차병원에 세브란스 갈 때 급여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갔죠. 몇 프로라고 해야 되나? 30% 계산 좀 해볼까요? 네. 첫 해 갔을 때 제 급여가 여기 있었을 때보다 40%가 줄었어요. 40%요? 네. 세브란스 갔을 때 월천 안 됐어요, 저는. 진짜요? 네. 대학에 있는 목적 자체가 달랐으니까. 1위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세브란스에 오는 희귀난치성 질환들을 제가 다루겠다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그 직원분들은 나와 같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1등 직원이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할 거예요. 급여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치를 급여나 이런 것들로,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가장 객관적, 가장 확실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럼 나 PD는 너무 재밌고 보람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돈이 안 나와.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돈을 엄청 벌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평소에. 그럼 뭘 할래요? 저는 첫 번째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회들이 만드는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2번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네. 만약에 나 혼자 살고 나는 맨날 라면 먹고 그냥 노숙해도 된다, 뭐 그 정도로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1번 선택하면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얽혀 있잖아요. 첫 번째로 가족들,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얽혀 있으면 1번을 선택하면은 나쁜 놈이죠. 2번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뭐 아니면 돈은 아니니까, 사람 사는 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 쪽에 더 가까운 가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돈을 더 벌고 이쪽 재미없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 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어딘가에 있겠죠.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꽤 잘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쟤한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일을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일에 정말 적합한 재능을 갖고 있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분야를 또 아무나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잘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결국은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흔하지 않은, 운이 좋은 케이스죠. 마지막으로 박사님 관점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좀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운명이다.